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또 공식 텔레그램 채널 오픈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대문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곳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시장은 어떤 게 수혜를 받고 있고 어떤 이슈가 떴고 관련주는 뭐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또 2022년을 준비한 탑3 종목까지 리프트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 제목. HMM의 영업이익률이 애플도 뛰어넘었다. 근데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니까 물론 뭐 HMM의 영업이익률이 50%인 것은 엄청난 거죠. 사실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나옵니까? 네, 엄청난 회사고 뭐 애플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퍼센테이지로 비교를 한 거니까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동종업계 세계 1위보다 덴마크 머스크보다 어떻게 더 수익성이 좋았냐. 아마 HMM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MM의 배 크기가 큰 사이즈, 제가 이제 그때 판옥선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다른 기업들은 일본 내 이제 그 새끼 분해가 그 조만한 배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HMM이 큰 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출항할 때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연료비랑 인건비를 그러니까 큰 거에 많이 실어가지고 사람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 한 명만 나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HMM 매출의 절반은 단기 계약 물량이다. 단기 계약 물량은 당시에 운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운임이 굉장히 계속 치솟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운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다. 이렇게 좀 합이 좀 잘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엄청 잘 나온 거는 사실 뭐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실. 그리고 HMM 주가 하락세다. 운임 상승에도 왜? 이게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에 포인트가 되는 기사예요. 보시면 최근에 HMM 주가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갈 때 이유가 뭐였죠? 실적도 물론 돈이야 잘 벌고 했습니다만 운임이 치솟았죠. 다시 한번. 그리고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또 물동량이 또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운임 떨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오미크론 확산 좀 멈춰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주가 빠졌다? 뭐 때문에? 그냥 외국인들이 파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따가 보겠지만 공매도가 오랜만에 좀 공매도가 붙었어요. 외국인은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한 25%를 오늘 전체 거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개인들이 매수만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음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실제로 뭐 항만 노동자들이 근무를 기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가지고 좀 급하다 이러면서 수혜를 받았는데 그 외적으로는 다 뭔가 이제 악재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고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고 운임도 치솟고 오미크론 터지고 HMM 주가는 올라가야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 심플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외국인들이 주가 팔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FOMC가 있어서 외국인들이 약간은 좀 일단 던지고 관망을 해보자 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저런 이런 뭔가 뭐 때문에 올랐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떨어졌다, 뭐 때문에 올랐다 이런 게 사실 HMM은 크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수급적인 게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HMM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도 잘 벌고 합니다만 제 생각에 HMM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다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면 지금 시총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인 걸. 그리고 뭐 투기 등급 벗어난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뭐 현금도 많고 쌓아두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죠. 5조 1612억 원의 에비타를 실현했다. 그래서 처음에 영상 찍어드릴 때 에비타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얼마였다? 만 원 초반대까지는 적정 주가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실 위치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주고 위에서 이제 역배열이었잖아요, 사실. 네, 떨어지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추세를 돌려나가는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60일 선에 그러니까 3개월치의 매물 압박이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못 받쳐주면 이게 저항 구간으로 맞고 떨어지는 건 굉장히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기서 또 삐비적 거리다가 다시 한번 또 60일선 매물 소화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이제 고진 또 120일선 매물까지 소화해주러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음봉에 그렇게 뭐 연연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서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또 텔레그램 채널 오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텔레그램 채널 오픈 누르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2022년 탑3 종목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